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진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의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뭔지 좀 설명을.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춘 상태에서라면 이 제한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풀어서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자라든지 확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애초에 계속해서 일반인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했지만 그 말뜻 자체가 너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로 전환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거리 단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사실은 외국에서 먼저 나왔던 단어잖아요. 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마스크 제한도 풀고 모임 자체도 풀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완화시켰는데 확진자가 폭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롭게 운동하시고 이용시설도 즐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지금 400만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발생됐던 스페인 독감만큼이나 이게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보건위생들이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막을 수 있다기보다는 몸으로 걸려서 면역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이게 또 가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10배 이상의 사망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왜 하필 이 시점인가. 4차 유행이 아직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12세에서 17세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또 환절기에 감기 환자라든가 감기하고 코로나 증상이 초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준비를 좀 더 해서 시행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거나 의료 관리적인 면으로만 보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고 천천히 시도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지금 시점 한 일주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기사 나오는 것들이 확진자 수가 더 늘었다. 일주 사이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한 10% 가까이 올라가고 아직은 50% 정도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머무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최대 체증에서 한 70%까지 찍었었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 금방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우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가동률 자체가 우리가 확보한 병상에서 70%,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 병상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의료진도 필요하고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서포트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런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 100% 다 병상을 가동할 수 없는 병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을 통해서 확진자 숫자를 낮추고 또 중환자 발생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거, 위중증률을 좀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돌파 감염이 요즘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 2차까지 했고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부스터샷을 맞으실 계획이신가요? 부스터샷 벌써 네. 6개월이 지나가지고 예약하라고 네. 연락이 와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도 접종 예약을 할 생각입니다. 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그거를 내가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활동하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다 보니까 득과실을 따졌을 때 득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상황이 변한 게 전혀 없는데 규제만 풀어준 거거든요. 인터뷰를 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극장에 가서 좋았다,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낮아지거나 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위험해도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4명이 모이던 걸 10명이 모이면 당연히 감염률이 높아질 것이고 치료의 인원이 늘어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뭐 실내에서 착용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외까지 마스크를 지금 다 착용하게 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일상적인 그걸 생활 자체 패턴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런 변화들도 상당히 저는 불리한 것 같고 안 좋은 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가 맞춰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살아가야 하거든요.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백신 접종 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도 저희가 확진자 수가 늘지만 늘게 예상되거든요. 늡니다. 무조건 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좀 낮춰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게끔 저희 모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패스트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빈도나 이런 게 매우 적어져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종식이 된다 하지 않더라도 큰 위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률이 줄어들고 조절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하고 일상화돼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모두들 이렇게 다 잘 돼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나 걱정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각자 스님들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나눠봤습니다. 이 시청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